진화형형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아, 하나 더. 신강할고 싶다. 떡볶이 국물에 돼지 염통 먹고 싶다는 뜻. 돼지 염통. 순대에서 염통이 어느 부분이지? 쫄깃한 거요? 퍽퍽한 게 간. 퍽퍽한 게 간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 두 개는 모르겠어. 그 허연 게 염통인가? 두툼해서 쫄깃한 거? 간 빼고 다 두툼해서 쫄깃한 거 같은데? 하얗고 오돌오돌한 거는 오소리 감투? 너덜너덜하면서 쫄깃한 거? 코끼리 다리 만지는 느낌인데? 간도 촉촉하게 먹을 수 있죠. 코끼리 다리도 아예 먹어보면 담백 닭고기 맛 아닐까? 그 외 뭐 먹어본 사람들은 다 닭고기 맛이래. 혈안? 혈내? 그 외 기니피그 이런 거 먹어도 닭고기 맛이라 그러고. 생각보다 화형이 약한데 엘리트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뱀도 닭고기 맛이라 그러고. 악어고기도 닭고기 맛이랬던 것 같은데. 재련의 축복. 역시 진우님 이거 고통받을 만할 것 같은. 아니 이럴 수가. 사실 공룡의 후예가 닭이니까 나머지들도 다 공룡이랑 비슷한 맛이 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다, 공룡의 후예들이 아닐까? 킹룡. 공룡도 닭 맛이었겠지. 용가리 시키니 굉장히 과학적인 거였어. 다음 전투 카드 보상 공격 카드 개수 맞추기 두 개 예상합니다. 화형 8댐 생각하면은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의 용생이 사실은 실시간으로 운석을 맞으면서 조져지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통속의 공룡이라면. 쌍절곤, 발화, 드롭킥, 난타. 우승. 강화할 게 없네.
미션 성공. 아이고 악공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컵 부담스럽게. 아 감사합니다. 고통 제거. 이거 방어하기 은근히 힘들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아니지. 아 게임 거지였네. 당신은 나가 불린 빔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10초 안에 라고 외치지 않으면 당신은 지지지. 나가 불린 빔. 저를 한 마리의 라가블린으로 만들어주세요. 아 잠깐만 이번에도 와 큰일 날 뻔했다. 어? 큰일 났네. 이 수밖에 없다. 다음 턴에 화형을 뽑는다. 아 그래도 잡은 것 같음. 와우 갓겜 타락 무적 타락 무적. 타락이냐 무적이냐. 무적 스네코 실력 게임인 거 아시죠? 근데 사코 되기 전에는 힘든데. 사코 되기 전에는 고생 좀 해야 된다. 아짐승 심장 하짐색 하짐속 난관. 난관은 있는데 기사가 없네. 닐리 기사는 닐리에서 쓰도록 해서 완타 집기에는 좀 그래. 기사회생 빨리 갓뿜기. 와우. 혼자 가기엔 위험해요. 골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 충격파 잘 나왔다. 인공물도 있고 해가지고. 으이. 실수한. 3코 카드 5장 이상 집기. 이거 할만할 것 같은데. 확률로 보면 낮은데 그냥 왠지 직관적으로 쉬울 것 같아. 응? 방금 된 건 아니지? 4장이었지 방금. 바로 내장 해버리기. 핫 화상. 어이
방란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들고 와가? 웬만하면 강화된 거 넣고 싶은데 난관 두 개로 좀 버티다가 강화된 거 나오면 그거 넣자. 병법서 333 불법 스네코 위험 놀이터 타륜 불조약 어? 성공! 성공해도 착잡하구만. 근데 진짜 금방 성공한다. 3분도 안 돼서 성공한다. 이것이 스네코다. 드르르른 드르르른든든든든 정품의 품격 어이구야 무적이 살렸다. 3333 발굴 발굴로 무적 가져올만 한데 코스트가 타락을 먹어야 되는데 기사 7장에 상태 이상 하나만 잡혀도 없죠. 화형 개세네. 화형 개세다 보니까 하나 더 주네. 두 장이면 충분하겠지. 불풍기가 더 세. 안녕하세요. 이걸 진화를 못 쓰네. 못 썼다고 하니까 다시 주네. 어포? 감시병? 어포? 어포 넣고 나중에
닐리에서 소멸카드 찾자. 아, 뭐 이래. 상태 이상 태울 게 없어서 상태 이상을 마음대로 못 넣겠는데. 불조약으로 태우기에는 감당이 안 되네. 불뿜 킬. 나오는 것만 나와. 발굴 넣을 거면 타락 넣어야 되는데. 타락 코인 탑승. 룬반구 아니면 소주. 소주가 나을 것 같은데. 스네코라 룬반구 못 쓸 것 같아. 타락 있으면 룬반구 넣어도 될 건데. 안녕하세요. 스네코인데 제거 하나 더 볼까? 제거 볼 거면 오른쪽. 제거할 거 근데 별거 없네. 본멜 타격 정도? 그러면 엘리트 잡아서 유물 먹어야지. 상점도 하나 가서 유물 먹자. 몸통박치기 는 닐리에서 뽑아 쓴다. 아이 미친 조짐.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지금 타락 믿고 스킬카드 막 넣고 있는데 타락 안 나오면. 타락 마리킬드.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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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난관만 세 장째 나오고 기사가 안 나오네. 일단 난관 불분기 생꽃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지. 화형 안녕하세요. 얼 얼. 얼. 말이 왜 안 나와.
이제 바리케이드 나와가지고 조금 괜찮아졌죠. 이제 화염장벽 정도. 무적은 나오면 다 나올 거고. 기사회생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우, 큰일 날 뻔했다. 불 뿜기 아카베코라서 순서입니다. 순서 진화 진화 그만 줘. 아이씨 헤이라 진화시켜줘. 바리케이드 언제 좀? 이 코스트를 넣습니다. 어째서 이런 카드가 존재하는가? 더 타락. 화상으로 내가. 야, 불품기 마 좀 볼래? 아니, 뭔데? 드루. 어차피 아니네. 이번 턴이 영체화가 아니네. 가다, 불품기. 꽝. 왜 뿜다 말어. 계속 뿜어. 오예. 아, 소도를 쓸걸. 끝. 곤충 박제. 전제가 돼버린 박제. 타락이 필요한데. 혈안 왜 자꾸 이 코로 나와. 정신 차려. 혈안 아폴로 눈병. 무감각. 방어도 이렇게 챙기면서 불분기로 잡으면 웬만큼은 다 잡을 것 같은데 심장이 문젠데. 무장해제 괜찮네. 몸박. 몸박은 아이고
몸박은 어차피 닐리에서 뽑으면 되니까. 타라. 타락 하나 그냥 정품 하나 주면 안 되나? 언제까지 타락 체험판만 써야 돼? 참호. 아니. 어. 저 버르장 머리 없는 꿈덩이색. 복실이 원문 보면 누들들아 돼 있는데 제가 뒤틀린 황천의 복실이가 아닐까? 뒤황복. 복실이 살해당했잖아. 그러니까 원한을 품고 저편에서 뒤틀린 거지. 원한을 가진 복실이. 충발충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진화를 못 쓰는데. 불뿜기도 말이 무적이 더 중요하니까. 마리 케이트 국산이었어. K부터 있잖아. 난관 극복. 부상 겁내 봤네. 뭔득이야 이게. 난관을 극복 못하는 것 같은데. 난관 그 자체. 병원 클레드 참호. 시셀라 클레드. 지옥불 참기. 못 참아. 불뿜기는 더 놓고. 아, 이게 아깝네.
굴뚝이 계속 나오는데? 에스카르고. 어, 타락이다. 아, 노. 삐졌어. 불끈기 최대로. 심장 잡으려면 닐리에서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어느 정도 버틸 덱은 되는데. 펜초 미라손 아깝네. 몸박 들고 갈까? 나 닐리에서 참호 나와야 되는데. 몸박 들고 가면 손해 아닐까? 드로 완장 손해인 것 같은데. 불뿜기가 두 장이나 한 장밖에 없네. 아무튼 불뿜기면 딜 되지. 아, 아, 와우. 뭐야, 왜. 아니, 왜. 아니. 뭐야, 씨. 왜 대사 안 쳐? 내가 따라해서 기분 나쁜가 봐. 따라지 블루그. 몸통 박치기. 그것이 소주니깐. 지불. 자보. 자보가 심장 전에 나왔어야 했네. 아니 뭐 난관만 계속 나와. 광폭화 하나 들고 갈만 하지 않나? 심장을 쉬는 턴도 있고. 어차피 3종 디버프에 취약이 있기 때문에. 어, 기사. 난관 극복 수집가. 지금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써도 되죠. 취약이. 근데 충격파 무장해제해야 되는데 코스트가 미시가 지나왔다. 어떡하냐. 진짜 개거지가 지나왔네. 무장 충격파 다 써야 되는데. 네, 무장 광폭화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아 이거 충격파 못 쓰는 거 너무 아깝다. 네, 무장 해제가 더 많이 체력 아껴줄 것 같아서. 충격파가 없네. 인공물 걸리기 전에 걸어놔야지. 아니 코스 왜 이럼? 도라인가? 아니 아 나 그래도 충격파 쓰는 게 이득일 것 같아. 내가 이거 볼게요. 명법성. 역시 스네코다. 위험한 전투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스네코.
발굴로 일단 무적 잡아놓고. 아닌가? 무장해제 잡는 게 낫겠다. 지금 못 쓰지만. 역시 무장해제. 얘 잡은 것 같아요. 발굴로 힘 또 깎고. 무릎에 화살을 맞은 아이언클래드. 저거 불뿜킬. 어퍼 나오면 불끈기 데미지 훨씬 늘어나지. 아니 없네. 화력이 모자라. 턴 종킬. 충장아 힘 50 버프 보여주고 가. 킬 종 턴. 아이 시원하게 뿜었다. 시작은 화형이었으나 끝은 불붐기. 힘 50 보여주고 가. 미션 성공. 화염 분수. 손에 3코 카드 5장 이상 집기 성공했죠? 성공 누를게요. 미션 성공. 아이고 MC 나이디아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별냉이님 7,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킹 뿜기.